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화성시 안타까운 사건 사고 특보로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요. 오늘 그래도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사람들이요, 일주일 중에 가장 푹 자는 요일이 바로 금요일이라고 하는데요. 휴일을 앞두고 안도감 덕분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금요일이 최고인 건 이뿐만이 아니죠. 직장인이 꼽는 가장 여유 있는 요일이 금요일. 가장 행복한 때는 금요일 저녁 시간. 친구와 술 한잔하기 제일 좋은 날도 바로 금요일인데요. 별다른 일이 없는데 왠지 기분 좋은 금요일 되시길 바라면서 전성기 시작합니다. 2월 27일 금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요. 바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누는 코너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자를 통해서 함께 해줄 수가 있는데요. 문자 번호는요. 샵0945 샵 0945번을 통해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또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삼행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성기 세 글자로 기발하고 재미있는 삼행시 지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구독권,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바스카스트의 선택의 조건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엔 그때 그 시절 얘기와 그 시절에 들었던 노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노래 마로니에와 함께합니다. 조금 전에 보내드렸던 속보 상황이 들어와 있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상자 4명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32살이고요. 꿈을 이룬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26살이고요. 취미 부자가 되고 싶어요. 21살이요. 세계여행 하고 싶어요. 저는 9살입니다. 50살이 되면 미니어처 제작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꿈꾸던 전성기. 오늘, 바로 지금도 그 꿈은 계속됩니다.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마음을 잠깐 나간 꿈을 더 꾸던 향기로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 노래와 함께합니다. 금요일엔 내 인생의 노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네, 저희가 처음으로 내 인생의 노래 금요일 코너 마련했는데요. 네. 정말 맛깔스러운 토크와 감미로운 라이브를 들려주실 이분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칵테일 사랑의 주인공 마로니의 마로씨, 파라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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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마 마음 울적한 날에 이 노래 나오는데 이게 CD인가? 그 정도로. 네. 라이브로 나와서 제가 진짜, 이게 진짜 생생한 생방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희가 이제 94년도에 네. 활동을 이제 칵테일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이제 다시 또 마로니에 또 사실 이번에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맞아요. 다시 나왔어요. 마로니에 프렌즈로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마로니에 프렌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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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정말 21년 됐죠. 21년 네. 되셨는데 네. 그때랑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94년 데뷔해서 저희가 아침 방송 SBS 공부에서 네.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예. 틀기만 하면 나오던 곡이 바로 이 저 울적한 날에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해서 잘 못하는데 근데 좀 오늘 이렇게 모시면서 네. 고정 출연자시구나 반가웠는데 다음 주에 다른 분들이 나오시나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제가 마로고 이제 파라입니다. 그래서 네. 마파방 마로 파라에서 마파방이라는 네. 이렇게 모임을 또 만들었어요. 맞아요. 마파방 패밀리. 네. 네. 그래서 마파방 패밀리들 우리 가수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또 현기타 네. 가수도 많고. 어떤 분들이 계세요? 뭐 지금 전원석 씨, 여행 스케치, 뭐 한동준 씨, 뭐 일개보 나들부터 다. 예. 정말 다 반갑고 너무 그리운 분들인데. 예. 맨 처음 여기 연락 왔을 때 우리 식구들하고 잘 맞겠구나 그 생각을 제일 처음. 그럼 금요일마다 이 마파방 그렇죠. 패밀리가 예. 돌아가면서 예. 내 인생의 예. 음악을 선사해 주시는군요. 그렇죠. 서로 스케줄 안 맞으면 서로 도와주면서 네. 서로 예. 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노래는요 매주 한 가지씩 주제를 골라서 주제에 맞는 얘기도 나눠보고요 주제에 맞는 노래들을 라이브로 청해 듣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사실 네. 아침 10시가 라이브 듣기에는 가수들한테는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뭐 쥐약이죠. 열심히 해야죠. 근데 전혀 제가 조금 전에 들은 바로는 네. 너무 생생해요. 감사합니다. 나이가 20년을 훌쩍 넘었을 텐데 네. 그때 목소리보다 더 생생하십니다. 그래도 이 목소리가 네. 제일 마지막에 늦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너무 멋지세요. 아마 그 팬들이 어머 반가워라. 어머 벌써 1819님 벌써 문자 보내오셨어요. 네. 마루님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방송 축하드려요. 240명 파라솔 멤버가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김한신 누군가요? 저희 팬클럽이 네. 예, 파라솔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있어요. 파라솔 네. 팬클럽. 파라솔 피셨군요. 네. 네. 팬클럽 분들이 오늘 또 첫 방이라고 또 이렇게 첫 번째 문자를 네. 네. 팬클럽 여러분 오늘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오늘 주제가요. 토크 주제가 학창시절이에요. 사실 학창시절 하면 다들 그냥 웃기도 하고 뭐 아쉬웠던 점도 많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건데 학창시절에 뭐 선생님 얘기도 좋고요. 친구들과 추억 황당했던 사건 사고 있으면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금방금방 노래와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 불렀던 노래들 중에 두 번째 노래죠? 널 사랑해. 네. 네. 마로 씨가 고등학교 때 만든 노래라고요? 학창 시절 때. 네. 무슨 마음으로? 그때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곡이 이제 몇 곡 있는데 네. 그 중에 프로포즈라는 노래가 있었고 널 사랑이라는 노래가 조숙하세요. 있어요. 조숙하세요. 네. 두 곡 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게 참 재밌는 게 한 곡은 프로포즈는 제가 정말 한 여자를 정말 좋아했을 때 그 고등학교 때 파라 씨 앞에서 그런 얘기 지금 부부시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괜찮아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한 여자를 좋아했을 때 만들었던 노래가 프로포즈고 네. 그리고 이제 실연을 당했을 때 만든 노래가 이 널 사랑이라는 곡이었어요. 그렇군요. 널 사랑해 말하고 싶은데 오늘 같은 밤이면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해 구구절절합니다. 네. 그때 참 제가 말랐던 것 같아요. 감수성이 예민하고 네. 아니 다 옛날 생각하면 그런 짝사랑해 하면서 시 같은 걸 끄적거리던 기억이 많이 있거든요. 또 학창시절 얘기하면 또 일탈행위를 네.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어떤 생각들 뭐 혹시 모험생이셨어요? 아니면 공부 잘하는 학생? 왈가닥? 조용조용한 모습?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친구들이 제가 음악을 하는 것도 아무도 몰랐을 정도로 사실 존재감이 그렇게 없는 학생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혼자서 작곡만 하는. 예, 저 음악하는 거 아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요. 예. 근데 그 시대에는 왜 이렇게 통키타로 막 이렇게 저도 생각나요. 밤배 예. 이런 거 배우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예. 둘 다 사실 밤배를. 제 나이가 너무 나오죠. 예. 같은 시대라는 게. 같은 시대.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노래들 중에서 사실 대학 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이런 그 통키타와 그리고 또 감수성이 예민한 곡들 그때 이제 마로니에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시절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당시는 대학로가 네. 예, 굉장히 그 많은 젊은이들의 상징처럼 네.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대학로에 가면은 춤을 추는 거를 이렇게 무대에서, 그러니까 그 거리에서 그리고 차들을 예, 차들을 아예 다 통제를 시키고 모든 젊은이들이 거기에 쫙 이렇게 모여서 네.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끼를 다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예,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억에 저는 그럼 그 당시에 거기서 거리 악사로 예. 혹시 맞아요. 그 전에 제가 하기 전 그 당시 제가 이제 근육증이라고 근육병 환자들을 위한 거리 공연을 했었 당시였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정말 어린 시절부터 사회에 좋은 일을 하셨네요. 예, 정말.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어떤 학창 시절의 추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경기도 구리에서 이남선 씨가 보내주셨네요. 10여 년 전 고등학생이었던 저와 친구들은 수학여행을 앞두고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수병에 소주를 담아가지고 가서 선생님들 몰래 술을 마시기로 한 건데요. 수학여행 전날 밤 저와 5명의 친구들은 소주를 몇 개 물병에 정성스럽게 담은 후에 3명의 가방에 깊숙이 나눠 담았습니다. 우리들끼리만 아는 뭔가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도 수학여행은 정말 즐겁게 출발을 했죠. 수학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가방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끼린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찌나 가슴이 두근거리든지 드디어 한 명 한 명 가방이 열리고 우리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친구 무사 통과, 두 번째 친구 역시 무사 통과. 저희들은 서로 마주보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는데요. 바로 그때 제 차례가 온 겁니다. 안 그래도 겁이 많은 저는 선생님이 다가오자마자 이마에 땀이 몽글몽글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의 물병을 그냥 넘겼던 선생님이 제 물병을 눈여겨보시더니 이 자식, 이 물병에 혹시 술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그 물인데. 그래? 그럼요. 자식 놀래긴. 내가 더워서 그래. 네 물 좀 마시자. 전 너무 놀라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저는요. 소주가 담겨있던 물병을 들어서 뚜껑을 열었죠. 선생님 저도 목말라서요. 한마디 외치고는 물병에 들어있던 소주를 단숨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초 후엔 저는 입안에 가득 들었던 그것을 분수처럼 내뿜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선생님 얼굴에 말이죠. 그렇게 저는 소중한 수학여행은 숙취와 체불로 얼룩져 버렸고요. 졸업할 때까지 소중하신 불량 학생들로 낙인 찍힌 채 선생님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머, 잠시 선생님으로 마로 씨가 출연. 아, 놀랐어요. 네. 아, 그래도 잘하셨어요, 남자. 갑자기. 네, 갑자기 남자, 제가 갑자기 네. 이걸 네. 보면서. 센스 있게. 어디지? 네, 그랬는데, 바로 그냥 재치 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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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수학여행,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요거를 딱 보니까는, 아, 이분이 제 세대인 것 같은 그쵸? 그런 느낌이에요. 예. 저희 때 이제 수학여행 때 주로 네. 갖고 갔던 그 금지 그 물품이 네. 술하고, 네. 화투라 그러죠. 화투도? 예. 요 두 개의 고스톱을 그때 처음 배웠었어요. 네, 그랬구나. 또 어떤 추억 있으세요? 저도 뭐 경주에 가가지고. 맞아, 경주에 가서. 휴지는 않고 애들이랑 놀면서 그러니까 버스에서 맨날 잠만 자고. 맞아요. 잠깐 일어났다 사진만 찍고 또 애들이랑 놀고 이랬던 기억. 그러니까 잠을 안 잤어요. 잠을, 밤에 안 자고 낮에 잤어요. 저도 생각이 나는데, 그 밤에, 네. 근데 이제 잠기 자랑을 네, 단별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반은 패션쇼를 했었어요. 이야. 그래가지고는 엄마 옷, 언니 옷 다 들고 가서 패션쇼 준비한다고 10시 다음에 다시 고무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거의 신디로퍼처럼 하고 학교를 다니던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일탈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분께 어울리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정말 암울했을 것 같아요. 여학생인 거 아세요? 여학생이 팔았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생각이 거의 합창단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의 정말 그 스트레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뭔가 억압되어 있는 그런 스트레스와 이런 거를 꼭 합창단에서 좀 이렇게 네. 해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Over the Rainbow라는 곡이 있는데 네. 제가 그 곡을 선생님께서 이제 솔로로 누굴 시키겠다 막 그랬어요. 잘한 사람을. 근데 뭐예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이 합창단을 정말 다니고 싶지 않을 그 정말 그런 마음에 막 슬펐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 괜히 반항적으로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좀 그랬던 기억이 나서 굉장히 쓸쓸하지만 지금에서야 한번 좀 불러보고 싶어요. 가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시키셨는데. 오케이. 그럼 좋습니다. 오늘 이남선 씨께 저희가 Over the Rainbow 마로니의 목소리로 라이브로 전해드립니다.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네. 5788님, 우와, 노래 너무 감미로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당신의 전성기 오늘 내 인생의 노래 마로니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타고감과 비거리.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다면, 미즈노 JPX 프로공을 기억하십시오. 아이언의 틀을 깼다. JPX 850 포지들.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미즈노. 1부 순서 마칠 시간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속보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과 경기도 화성의 엽총 난사 사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엽총 난사 사건 범인과의 대치가 종료됐다고 하는데요. 사망자는 노인 부부와 파출소장, 용의자 등 4명입니다.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자세한 소식은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되어 내 인생의 노래 계속됩니다. 학창시절과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들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은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아,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내 인생의 노래. 오늘은 마로니의 마로씨, 파라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파라씨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네. 동작구 대방동에서 김윤정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여고시절. 여고시절 성적표가 나왔던 날 저는 제 성적표를 들여다보며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죠. 그러던 중 퍼뜩 하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반에 성적표 위조의 도 같은 위조의 여왕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프로답게 선금 3천원을 받아 챙기고 완벽한 작업을 해주기로 소문은 아이였죠. 저는 친구에게 다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이번에 네 성적이 3천원이야 선물이야. 저는 선생님 주머니에서 3천원을 꺼내 주었고요. 잠시 후 저에게 돌아온 성적표는 정말 완벽했어요. 27등 감쪽같이 7등으로 바뀌었거든요. 집에 돌아간 저는 당당하게 엄마에게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제 등수를 보시곤 서서히 미소가 번지는 엄마의 얼굴. 저는 너무 기뻐하시는 엄마를 보며 죄송한 마음도 들었지만 이게 엄마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3교시가 끝나고 방으로 도착한 단팥빵과 음료수 세트. 가끔가다 이민 어머님들이 한턱씩 쏘실 때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신나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교실 막 복도에서 우리 엄마와 선생님이 말씀 중이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살그머니 그 뒷문 쪽으로 가서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죠. 대충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머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성적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윤정이 이번에 성적 많이 떨어졌는데. 그럴리가요. 이번 등수가 7등이던데. 7은 7인데. 네. 그게 그냥 7이 아니고 27인데. 그렇습니다. 엄마는 7등한 딸이 너무 자랑스러운 나머지 평소 반장 엄마들만 한다는 한턱 속이라 하셨고
저는 한순간 자랑스러운 딸에서 망신스러운 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일주일 동안 틈만 나면 엄마에게 등짝을 얻어맞아 했답니다. 아, 성적표이죠. 어... 그, 저는 진짜 처음 보는 얘긴데요. 저희 때는 성적표 위조도 있었고, 네.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 돈 받는 거? 예, 그렇죠. 그 돈을 삥땅을 얻는 거. 그런 친구들도 아주. 어머, 그러셨어요. 아니, 저 말고, 어. 제 친구들. 자, 아는 친구 얘기죠? 예. 아, 그렇구나. 그, 사실, 이분, 우리 윤정 씨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아유, 아니, 그렇죠. 혼자서 완벽하게, 이제 완전 범죄를 네. 했다고 했는데, 엄마가 이런. 일이 불거져서. 엄마 너무 기뻐서 이제 그 학교에다가 예. 쏘셨는데 아. 하필이면 그때. 근데 성적표 저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공부를 못해서 잘하셨을 것 아니 같아요. 안 나오면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아. 안 주더라 이러면서 뻔뻔하게. 아, 그걸 믿으네. 저도 안 그걸 믿었어요. 엄마.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그럴 때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저는 7남매 중에 다섯째 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누가 보여줬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정말 이 성적. 표에 얽힌 사연들 한두 번씩 다 있을 텐데 그쵸. 예 우리 그 프로듀서는 옛날에 만 원짜리인데 그 조각을 하던 친구인데 조각도를 가지고 싹싹 긁어가지고 완벽하게 그래서 만 원이었대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대단하다. 것 같은데 이런 분한테 어떤 곡이 어울릴까요? 지금 이거 보니까 네. 이분도 저희 세대 같아요. 사실 네, 성적표 그 등수 나온 게 예전에 요즘에는 이메일로 보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아, 네. 정말 보면 저도 추억이 방울방울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의 옛날 이야기 너무 좋아요. 네,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음악을 하게 된 것도 사실 이 나의 옛날 이야기나 또 네. 유재하 씨, 조덕배 씨 아. 이분들 제가 제 멘토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오케이, 그러면 나의 옛날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야기 마로니의 프렌즈 마로 파라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말 문제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5322님 아침부터 좋은 노래 너무 잘 불러주셔서 오늘 하루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 같아요. 전성기 화이팅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고요. 그리고 또 5014님 저는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늘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다니시던 마녀 학생님 선생님이 보라색 보라색 잘못한 게 없어도 마녀 선생님 앞에만 서면 덜덜 떨리곤 했었는데 선생님 건강하시죠? 이렇게 이분한테 노래 한 소절을 준비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왜 학창시절에 떠오르는 선생님들 한 분씩 다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면서 이분께 짤막한 노래 한 곡? 짤막한 한 소절 저희 제가 아까 학창단 얘기했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던 음악이 있는데 네. 그분 생각이 나요 저는 그 음악 네. 그 하나만 틀리면 그렇게 난리를 치셨어요. 용가리 선생님이시라고 용가리 선생님 안녕하시죠? 다 용가리는 학교마다 계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던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오늘 내 인생의 노래 함께 했는데요. 학창시절이 다시 한번 새록새록 추억이 떠올랐어요. 어떠셨어요? 저도 예, 정말 오늘 이렇게 방송하면서 네. 예전 생각이 네. 이렇게 막 나면서 네. 온몸에 이렇게 정말 추억이 그 깃드는 느낌, 짜릿한 느낌 오늘 맞아요. 가진 것 같아요. 얘기하고 노래 듣고 예전에 왜 문학의 밤이라고 있었죠? 아, 예. 그래서 예, 맞아요. 문학의 밤. 그럼 거기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잠시 추억 속에 함께 하셨으면 좋았어요. 쓸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마파방 패밀리 중 또 한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맨 지금 동창이거든요. 이렇게 몸이 많이면 질성 정도. 다른 곳이건 이렇게 만나기를 해요. 혼자 하는 일이 이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어이가 없어서 그렇지. 한번 만나고 식사하고 싶은 애들은 말지. 아야 용진아 저 점심 한번 먹자 언제. 못 먹고 그래도 이제 그러면 통화하면서도 또 그래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언니. 저기 뭐야 본지도 오래됐는데 시간 되면 언니 한번 와 같이 밥 먹자. 저기 함께 다는 친구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짧은 코너 오늘의 중심. 이번 주는 여러분의 점심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친구야 같이 점심 먹자라는 주제의 얘기였습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 술 한잔 해야지 이런 말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공수표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친구와의 식사 약속 지금 한번 전화로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도시락 뉴스로 돌아올게요. 노래는 양희은의 친구. 타구감과 비거리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다면 미즈노 JPX 850을 기억하십시오. 아이언의 틀을 깼다. JPX 850 포지드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미즈노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먹는다. 싼 곳만 찾아서 먹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만 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야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변화에 담을 수 없는 수성탄산수 이야기.
산산산. 코일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집먼지 잔뜩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친구다. 코일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의 소식입니다. 찰흙이나 밀가루 반죽, 감촉 좋은 고무공을 주무르다 보면요, 저절로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손을 적절히 자극해주는 것이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무공이나 밀가루 반죽도 좋지만요,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손을 마주잡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닐까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이너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김광석의 노래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